드디어 꽃길 미니 진료소 오픈합니다. 언니도 여기 앉고 일렬로 쭉 세마리 앉아. 어제 저 엄지가 오른쪽 네.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. 네, 한번 무릎 좀 보여주실래요? 네,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 네. 관절이 좀 부어 있고요. 네. 관절액이 좀 차 있네요, 그렇죠? 아. 네. 찬찬히 연택 씨의 무릎을 살펴보는데요. 아, 거기는 조금만 만지다 아파요. 네, 체중 부하가 안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네,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쪽 무릎 관절에. 네. 부담이 많이 가고 있을 네. 것 같고 관절 안에 뭔가 염증이 있다는 것 같고 네. 병원에 오시면은 검사하고서 네. 네. 그거에 맞는 치료를 좀 네.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 연택 씨의 무릎. 이렇게 아내가 네.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줄 알고 계셨어요? 아니, 저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.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쉬었더라고요. 맞아요.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이거 안 돼. 우리 공주님 잘 모셔야죠. 예. 우리 마당새가. 예, 예. 우리도 좀 봐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맞아, 맞아. 나도 좀 해줘. 자, 이제 다른 공주님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. 똑같네요. 네, 앉을 때는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무릎이나 허리에는 정말 안 좋고 이 기립근, 몸을 이렇게 세우는 예, 기립근이 이거예요, 제가 누르는 거. 이 근육이 땅땅해야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데요. 이 시간이 행복한 연택 씨. 병원 한번 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 웬만큼 아픈 건 참아왔습니다. 하지만 이젠 꽃길을 향해 나아가야겠죠?